뭐 토트넘 팬도 아니고 리버풀 팬도 아니지만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분들은 저의 입장을 잘 아실 거라고 보십니다. 어떤 입장이죠, 그게? 뭐 사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토트넘이 아니, 저희 그 영상에 댓글로 국뽕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이제 국뽕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 이제 국가대표팀 뽑히게 막 인기 엄청 있어서 뭐 그런 팬들이 약간의 제가 좋아한다고. 정확히는 알고 있진 못하지만 일단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보고 아, 손흥민 팬들이 그냥 많은 건 좋은데 네. 손흥민 팬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 보고 추가를 모시라고 축구를 잘 모른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 예, 이렇게. 그래서 저희 보고 추가할머니는 뭐 추가할머니 얘기하시는 뭐 상관없긴 하죠. 얼마든지 뭐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계시라는 거 저희도 이런 얘기하는 건데. 예. 뭐 그게 상관없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토트넘 뭐 잘 나가도 토트넘이지만 그 약간의 침몰음을 느꼈던 게 알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알리 얘기는 제가 언제였죠? 그 아약스 전에도 미리 말. 네, 아약스는 이야기하셨었죠. 예. 지금 알리는 그 천재 소년. 네, 알리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많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인기의 어떤 그러니까 정점을 한번 찍다가 그 이후에 본인들의 퍼포먼스나 폼이 이제 이렇게 약간 망가지거나 하면서 부진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부진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델리 알리의 올 시즌 경기 전체를 다는 제가 아니고 그래도 반 이상은 중계를 다 본 편인데 얘의 포지션이 이 알리의 역팀 토트넘 내에서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얘의 포지션이 지금 포지션이 맞는 건지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그바 같은 경우는 키 크고 굉장히 좋은 체격을 갖고 공격 빌드업 작업을 수행하고 골도 넣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알리는 공격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격 미드필더를 할 수 있도록 패스를 잘 뿌리는 경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애매모호하게 된 입장인 거 수비를 잘하지도 않아요. 수비는 뭐 그 수비력 자체는 네, 네. 그러면 그 지금쯤에서는 이제 알리 스스로도 델리 알리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기한테 정말 딱 맞는 포지션이 뭔지 자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스스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감독과 얘기를 해서 재조정을 받거나 포지션에 관련된 아니면 역할에 대한 거 아니면 게임 내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좀 정확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면 그걸 다 무시하고 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든지 근데 지금 보면 올 시즌 경기를 통틀어서 보면 얘가 뭐를 잘하지? 도대체? 저도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토트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알리의 환상적인 퍼포먼스, 골을 넣었던지 그 기발한 움직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인상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 저도 그렇고 벙커님도 그 느낌인 건 얘가 뭘 잘하네 어찌라는 그런 물음표가 먼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물론 그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토트넘 경기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출전을 하면서 토트넘의 주전으로 발돋움한 선수이긴 한데 델리 알리 본인이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뭔가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게 안 되면 더 큰 선수로 성장하는데 잉글랜드를 대표한 선수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 한계점이 너무 쉽게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다른 마커스 래시포드도 그 좀 정체이긴 한데 뭐 다른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피지컬을 또. 가지고 빠르게 치거나 아니면 뭐 돌파를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뭔가 과감한 아니면 태클을 하거나 뭔가 헤딩 제공력을 보여주거나 없어요. 얘가 뭘 잘하지? 이제 결국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알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제가 부분이 교수님. 왜냐면 그리고 또 그런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좀 그러니까 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기력한 플레이를 했는데 82분에 교체를 했다는 것도 그 이제 요렌테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 자체가 얘가 모든 그 포체티노가 아마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웃기긴 한데 클럽은 이미 재수 삼수를 해봤고 결승에서 포체티노는 이 단판 승부를 결정지을 때 어떤 과감한 결단성은 없지 않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성 플러스 및 그 단판 승부에서의 감독으로서의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제 기억으로는 그 손흥민이 입단한 이후로 계속해서 손흥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손흥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더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 되게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면 케인을 중요하는 게 너무 보였고 그러니까 선수 기용을 하는 데서 선입견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수 기용하는 문제 최근에 있어서는 어쨌든 문제라고 보고, 현재 토트넘의 전력은 포체티노의 탁월한 지도력 이런 것보다는 선수들이 잘 터졌다고 아약스 4인방을 데려와서 잘 키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에릭센, 베르통에, 뭐 산체스 뭐 이런 친구들을 데려와서 거기 이제 추가적인 뉴스에서 올라오는 뭐 로즈라든지 네. 트리퍼 이런 선수 사이드 잘 터졌고요. 네. 뭐 윙스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토트넘이 비교적 강팀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리버풀 경기 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오늘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클롭의 원래 전략인 개인 프레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경기를 해서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다면 초반에 리버풀이 네. 펼치는 타입은 개인 프레싱이 네.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하겠다고 해서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을 넣는 순간 이게 진짜 감독의 의와하고 네, 완전 다르게 선수들 그 부분 감독 지시가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 왜냐하면 개인 프레싱의 핵심은 전방 포도 3명이 전방 압박을 해서 그 저기 손흥민이라든지 케인에 통한 역습을 그러니까 저기 빌드업 자체를 차단해서 최전방까지 공격하는 네. 걸 어렵게 만드는 건데 공격수 3명이 전방으로 가서 개개 프레싱을 해요. 그 뒤에 2선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백업을 해야 돼요. 근데 수비수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후퇴를 해요. 핸더슨, 바이날도 이런 애들이 뒤에 쳐지고 수비수도 4명이 뒤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넘어와서 오늘 역습을 다 차단하겠다. 다 벼르고 있죠. 그러니까 공이 어쩌다가 이제 롱볼이 오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누구야? 그 아놀드도 손흥민 쪽으로 가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커팅이 나고. 그쵸, 이제 간격을 보고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 이미 대접을 하고 앞에 두고 있으니까 보고 넘어오면 또 쫓아가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덧붙여 느꼈던 네. 게 후반전에 이제 70분부터는 그게 이제 느끼는 거가 토트넘도 이제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마지막엔 물을 붙여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말한 그 네.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네. 건데 70분부터 진짜 맹렬하게 몰아붙였어요. 슈팅 네. 때리고 실제로 55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55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네. 그때 리버풀 수비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리버풀 수비가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토트넘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만 운이 없다고 봐야 돼요. 운이 없었다. 예, 그 정도 공격을 퍼부었는데 토트넘이 득점을 못한 거는 리버풀 수비가, 왜냐하면 손흥민으로부터 슈팅이 허용이 됐고. 그렇죠. 너무 잘 잤어요. 예, 좀 움찔했거든요, 예. 사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전반부터 이제 그건 보였는데 케인 손흥민이 있으면 그 손흥민하고 박스 근처로 가서 이제 잘게 썰어서 피니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거로고 얘기를 하셨죠. 에릭슨 쪽에서 골을 할 거라고. 저는 그 생각에서, 왜냐면 앞에서 예, 전반에서 너마 전반에 네. 이게 막히니까 네. 아무래도 골이 난다면 에릭슨 쪽에서 나아야 되는 게 막, 왜냐면 네. 이미 수비수를 말씀하신 포백이 그냥 일자로 와서 내려 막겠다는 네, 걸 네, 너무 네, 의지를 네. 보여줘서 네. 파비뉴 부터해서 이러면 어렵겠는데 슈팅을 때려야겠는데. 손흥민을 막는 방법은 비교적 성공을 한 거는 뭐였냐면 어쨌든 슈팅을 허용하긴 했지만 코스가 좀 아약스 애들이 수비하는 방법을 봐서 손흥민이 쳤고 들어갈 때 앞쪽에 거리를 두고 네. 벽을 치는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슈팅 범위가 제한이 되고 그 범위 내로 알리송 쪽으로 온 거는 알리송이 캐치할 수 있었고, 그 외 나머지 이제 슈팅 허용이 안 되니까 그 아예 근원적으로 막는 거 자체는 불가능한 거니까 수비를 떼어 놓고 슈팅을 하는 손흥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수비수들은. 그 거기서는 그랬고, 문제는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모우라의 세 골이 어떻게 났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네, 모우라의 모든 세 골은 박스 안쪽 혼전 상황에서 모우라의 적극적인 피니시 능력, 피니시의 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골들이에요. 사실 의지가 더 큰 거 같아요. 네, 골을 넣겠다는 그 다 운이었잖아요. 의지. 모우라 들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운이 따르는 건데,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거를 왜 빨리 안 했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알리는 할 수도 없고, 손흥민이 중간에 그런 찬스, 슈팅 찬스가 됐는데 알리한테 밀었다고요? 그쵸. 이게 되게 아까웠죠. 몇 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네. 왜냐면 손흥민이 잡는 순간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골 들어가나 했는데 옆으로 밀어주길래 안도했죠. 델리 알리니까 공잡은 해봐. 슈팅이 없다고. 그 다음에 알려준 거를 이렇게 저기 뭐죠? 칩샷으로 이렇게. 저 그거 들어가나라고 네. 생각했어요. 그건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뒤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뒤에서 봤을 때 아리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편하게 찬 걸로 편하게 캐치를 했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모우라가 들어가서 그 혼전 상황에서 또 일을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리기는 늦게 투입이 됐지만 골을 넣었죠.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단순 연명술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의 어떤 그러니까 그 전술이나 이런 걸 설명할 수 없는 운에 관련된 부분이죠. 오리기가 상승세 타고 있으니까 오리기를 넣으면 오리기가 하나 해주는 거고, 그럼 그때 영웅이 되는 거고. 누가 영웅을 만들느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수를 다 롤을 하고 하지만 네. 뭐 리버풀의 클럽이 원했던 대로 첫 골을 넣고 나서 선수들이 움직이는 네.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독이 원했던 전술 같진 않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오리길 투입했는데 또 그렇게 터트려질 줄도 네. 몰랐던 거고. 근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 뭐 로버트슨이 그렇게 시즌 중에 못하는 경우도 처음 봤고요. 공 뭐 다 날리고 다 패스 하는 거 다 빗나가고 그만큼 선수들이 긴장을 하고 경기에 과도한 집중을 했었을 거고 이기고자 하는 뭐 열망이나 이제 꽤 선수들 휘슬 불고 다 쓰러지고 오니까 아, 그런 거 서로 양 팀들 다. 그 긴장감이라든지 집중이 있던 모든 그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더 간절하냐는 거예요. 서서 허탈해 하는 거랑 너무 감격하고 너무 해서 우는 거랑 그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아쉬울 수밖에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누워 있고 다른 선수들 서서 이렇게 뭐 있고 토트넘 선수 의외로 눈물은 별로 안 흘리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 말씀하신 겠죠. 체감의 차이겠죠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2수 3수 하고 나서 내가 이걸 해야 됐다는 그 값진 그런 정도라든지. 자, 토트넘 입장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 이야기 했었죠. 그 리버풀이 우승에 대한 연방 때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네. 제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30년 만에 처음 받는 기회를 얻는 팀이랑 작년에 해보고 올해 다시 해보는 입장은 또 다르고 심지어 스트레스가 더 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상대가 또 알고 잘 알고 있는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리버풀로서는 사실은 크게 스트레스를 토트넘보다 더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 네. 충분히 잘 운영을 자기들 플레이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죠. 이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최근에 축구 그 트렌드의 경향을 또 좀 다시 한번 저는 볼 수 있다고 느끼는데요. 네. 말 그대로 점유율이 득세하는 현재 축구의 상황에서 네네. 이제 이 단판 토너먼트 승부라는 그 결승전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네. 이제 데이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트넘이 점유율을 뭐 68%도 가져가고 리버풀이 32% 점유율을 가져갔음을 불구하고 네. 승리한 쪽은 리버풀입니다. 네네. 그 흐름 중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리버풀이 골을 잘 넣긴 했습니다. 운 좋게라는 표현밖에 조금 없을 뿐이죠. 예, 그건 100% 운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결과에 뭐 저는 토트넘이 점유율이 더 많았다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유율의 네. 뭐 역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네. 그 무리뉴 감독 그렇게 생각나요. 좋아하진 않지만. 네. 왜 안 좋아하죠?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 역습에 대한 그 축구가? 근데 무링뉴 축구는 알면 정말 재밌는데? 네, 무링뉴가 사용하는 전술은 사실 그 뭐 보도에 친일화된 축구잖아요. 데이터를 네. 봤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선수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거고 잘 받아들이는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 굉장히 강한 시너지가 나고 그런 경우 점유율의 역습이죠. 점유율의 역습은 이제 제가 만드는 말인데 많은 분들 우리가 점유율을 얘기를 하고 결과를 얘기했을 때 점유율과 승패가 같이 그 순방향으로 나오면 같은 방향 정방향으로 나오면 뭐 설명을 할 수 있죠. 예, 충분히 점유율이 많았으니까 이제 물론 해석의 여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점유율 역습이라고 부르는데 역설이라고 역설이죠. 경기가 네. 반드시 실력에 의해서만 만약에 그 승패가 갈라진다 그러면 프로 축구는 없어져야 프로 스포츠는 없어져야 돼요. 이 말은 좀 이해하기 뭐냐면 어려운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승패가 난다 그러면 경기를 할 필요가 없죠. 스포츠의 미학이네요. 그러니까, 네, 스포츠는 승패 공은 둥글다 그 말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프로야구 특히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두 팀이 붙는데 투수에 따라서 매 경기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뭐 한구에 달라진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어느 팀과 어느 팀이 있는데 몸값 비싼 선수들로 채워진 팀이 항상 이긴다고 하면 축구 경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 스포츠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참 이게 네. 생각도 못했던 그런 귀결로 가면 네.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분명히 토트넘도 잘했어요. 뭐 리버풀의 공격상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리버풀이 앞선 부분은 별로 없는데 다만 결과가 그렇게 났다. 첫 번째 골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거는 작년에 리버풀이 살라가 예상치 않은 부상으로 일찍 교체가 되고 하나 물어볼게요. 그 살라가 네. 페널티킥 찰 때 넣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오늘 안 들어갈 거라고 봤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방향도 물론 읽혔지만 네. 그런 경기에서 살라가 PK를 차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
그런 생각을. 예, 예. 굉장히 그 부담감을 가지고 압박감을 가지는 상황인데, 살라가 PK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날 경기 보셨죠? 아시겠지만, 살라의 피니시 능력은 다시 증명이 됐어요. 별볼일 없다는 게. 슈팅이 막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원래 살라는 그 피니시의 세밀한 그 기술적 디테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닌데, 많은 골을 넣었어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역사를... 살라랑 손흥민의 둘 사이에 피니시 능력 자체만 본다 그러면 손흥민이 앞선다고 봐요. 케인이도 앞서고. 근데 어쨌거나 살라는 많은 찬스를 스스로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억지로 골을 넣어서 많은 득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긴 한데, 그것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네,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서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 네, 네. 그 초골을 넣고 나서 그렇게 네. 흐름이 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리버풀이 네. 공을 둥글다는 걸 묘하게 좀 실현시킨 경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방어를 하자고 나서면 네. 그만큼 뚫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제가 네. 맘 먹고 막았다는 거죠. 네, 마음 먹고 막는다 그러면 힘들죠. 아예 공격을 정상적으로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우선 포드들하고 수비상의 거리 간격이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빌드업이 불가능하고 그쵸. 그 불가능하도록 토트넘은 강한 압박으로 몰아놓고 리버풀을. 그러면 수비수들 거둬내기 바쁘고. 웃긴 게 그 상황에서 네. 감독이 이걸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많은 해설위원이든 무슨 글을 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든 감독이 지시를 하면, 전술적인 지시만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축구 경기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모든 거는 선수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하고 이해를 하고 문제 본질을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하나가는 거지, 감독이 지시해서 꼭두각시처럼 장기판에 있는 조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 그렇죠. 네. 토트넘이 계속 밀어붙이는데 클럽이 너 가서 공격해 한다고 공격하면 공격이 되나요? 너 골 넣어 그러면 골이 들어가나요? 골 넣으라고도 안 들어가는 게 축구인데. 그래서 네. 이게 더 저는 인상 깊고, 아까 말씀하신 점유율의 역설이라는 것도 네, 네. 그러니까 이 단판 토너먼트 결승전이 주는 부담감 플러스 그리고 네. 이거는 그런 결과에 대한 그거를 먼저 좀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겨야 되는데 그 이겨야 되는 결과로 위한 이제 선수 및 네. 코칭 및 감독 및 이런 선택들이 이제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손흥민 케인과 관련해서 케인의 최근 3-4년간의 기록, 그 다음에 손흥민 비교를 한 다음에 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댓글이 어떻게 다냐면 네. 그 3년 전 3년간의 기록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한테 댓글로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그러면 손흥민을 기용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 기록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득점한 기록, 최근에 몸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이라는 게 단순하게 몇 년 뒤에 몇 골을 넣었다 이게 아니라 그 기록이 말해주는 것들이 뭐냐는 건데, 기록은 선수들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직장인들 공감할 수 있는 게, 자기 안에 실적이라든지 네. 어디서 업무에 대한 성과들이라든지 그런 잘 자기네 성과들 베테랑을 쓰거나 네. 아니면 생사 초보인 신입을 쓴다고 하면, 뭐 고용주 입장에서 네. 아니면 선임 팀장이나 뭐 위에 직장 상사로서 어느 분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거기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록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모라가 좋으면 모라가 최근에 좋은 게 그게 기록이에요. 얘가 몇 분을 뛰었는지, 윙크스가 올 시즌에 몇 분을 뛰었는지, 해리 케인이 몇 분을 뛰었는지, 몇 골을 넣었는지, 손흥민은 몇 분 나와서 최근의 컨디션이 어떻다, 그거는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느끼는 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좋게 느껴지고 우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웃긴 게 프로 스포츠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공문 둥글다는 그런 상황에서 네. 누가 그렇게 페널티킥이 나올 줄 알았고.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만약에 오리기가 골을 안 들어갔으면 마지막에 90분 넘어서 또 한 골 토트넘이 넣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네. 오리기가 골을 넣는 순간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네. 느껴요. 왜냐하면 운이 아예 리버풀로 우승하라고 네. 넘어갔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서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가 되죠. 그 순간에도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만약 발휘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두 번째 골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두 번째 골 들어갔으면 아 이건 끝이 났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이 막 오죠. 축하드려요. 네. 리버풀 우승 축하드려요 하고 카톡이 막 날라와요. 주민들한테서. 네, 그렇게 하죠. 오, 맞아. 끝났지.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뭐 리뷰를 하기까지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로 뭐 경기를 보기 전에 되는 안 보이는 선택들 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감독이나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선택들 그렇지만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서는 그런 선택들을 무시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걸 즐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던 거 네. 봉권님이 리버풀 팬이지만 네. 토트넘의 그런 뭐 수비적인 문제가 아닌 리버풀이 더 수비를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운이 따라서 이겼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주면 저는 좀 사실 재밌긴 해요. 네, 네. 왜냐면 리버풀 팬 입장에서 그냥 옹호할 줄 알았는데 그건 그러니까 아니시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경기보다 훨씬 못했어요. 공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훨씬 못한 경기였지만 어쨌든 우승을 가져가 컵을 가져간 게 중요한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결승전이나 이제 모든 스포츠 운동 특히나 뭐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의 파이널이죠. 축구 이거 항상 최근에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즘 EPL 팀들의 경기는 상당히 좋은 게요. 그날 경기 그런 결승전을 치르는데 양 팀 파울 수가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나왔고 아 맞다 이거 진짜 경기예요. 그렇더라. 옐로 카드도 없고 레드 카드도 없고 파울은 양 팀이 각각 다섯 개 여섯 개씩 나눠 갖는 그런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페어플레이 경기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래요. 왜냐면 네,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카드가 안 나왔다는 네, 거 자체가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양팀 파울이 5개, 6개의 경기는 글쎄 초등학교 경기도 그런 건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서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얌전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제 생각에도 아니었어요. 몸싸움이 엄청 많았거든요. 두 선수들이 팔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썼는지도 모르죠. 예, 그런 경기 실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가 전체의 경기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양 팀이 굉장히 조심했었고 더 좋은 거는 시상식 전에 리버풀 전 코칭 스태프들이 다 나가서 그 토트넘 선수들 상을 받을 때 가드 해준 거 양쪽에 쭉 도열을 해서 해준 거 그 다음에 경기 끝난 직후에 뭐 클럽이 요즘 계속 그러죠. 뭐 또 EPL 팀 대부분 그렇게 안 돼 서로 상대팀 선수들 찾아다니면서 보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장면도 아마 EPL에서만 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느끼는 게 네. 한국이라든지 이런 좀 치열한 경쟁 사회고 스포츠도 저도 이제 뭐 특히나 조기나 딴 데 가도 그렇고 네, 느끼는 네. 게 그러니까 승부가 끝난 다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네, 자체가 그게 좀 확실히 EPL은 많이 네. 좋아졌어요. 그게 좀 더 인식이 높은 차원의 뭔가 서로 간의 배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좋고요. 그런 게 가슴 찡한 감동적인 장면들이죠. 축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뭐 좋은 경기였고 리버풀이 우승해서 저도 좋고 네. 아 그래서 저희들의 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리뷰는 네. 여기까지고요. 저도 리버풀 팬들 그리고 홍코님한테 네, 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마 리뷰 이야기가 네.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 1전 U20 경기가 있긴 한데 한일전도 한번 하시고 재밌을 것 같던데 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거나 하면 하고 이제 리뷰 관련된 거는 모르겠어요. 축구와 리뷰는 어차피 계속 하는 거지만 네. 이 축구 경기 리뷰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재밌어 해주시니까 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네. 외로 좋아해 주실 몰랐는데 네. 말 주셔서 감사하고 네. 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새 시즌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뭐지 그것도 한번 전문적으로 정말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경기 리뷰 EPL 전 시리즈를 한번 어?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매번 저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희 뭐 추갈못이라고 자꾸 하셔서 추갈못의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아, 해가 너무 시청해주셔서 저희 리뷰 재미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게 재밌나? 하고 방송도 하게 되고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시청해주셔서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인사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